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르가니스트 김재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오르간 음색에 대해서, 기본적인 음색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음색 단추, 소리 단추들을 스탑이라고 독일어로는 레기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레기스터는 크게 여러분들 뭐 쉽게 여러 가지 정보나 책에서 보셨다시피 총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다이아패슨, 프린시팔 계열이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프린시팔 계열들은 바로 오르간의 고유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르간 고유한 소리, 이 프린시팔 계열들을 제가 일단 보면은 프린시팔, 뭐 옥타브, 슈퍼 옥타브, 믹셔 등이 있는데요. 피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네 가지 스타일을 보면 이게 바로 프린시팔 계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 오르간 소리가 바로 프린시팔 계열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류 계열이 있습니다. 플류 계열들의 스탑들은 훨씬 프린시팔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섬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는 현악기를 모방한 스트링 계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계열들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리드입니다. 리드 스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리드를, 그러니까 입으로 불어서 나는 이런 소리들인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프린시팔 계열, 플류 계열, 스트링 계열, 리드 계열, 이네 가지 계열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르간들을 많이 접하셔서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탑에 대해서 하나하나 음색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 때 하나 스탑에 하나씩 제가 이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유래부터. 이렇게 네 가지 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잘 섞으셔서 하면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연주에 오시면은 이 파이프 오르간이 왜 어떻게 궁금하냐고 그러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큰 파이프들이 보이시죠? 이큰 파이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프린시팔 계열에 있는 파이프입니다. 이 프린시팔 계열의 파이프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보통 주석과 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석과 납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석의 70%, 납의 30%를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아름답고 광채가 있고 건강한 프린시팔 계열의 소리가 나는 이런 재료로 음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회사마다 어떤 데는 65%, 어떤 데는 70%, 뭐 조금씩 함량이 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석과 납이 70대 30으로 섞여 있어야지 이렇게 화려한 광채가 나고 건강한 소리가 들리는 프린시팔 파이프를 쓸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이프로 가는 이 파이프들이 전면에 보이는 게 달까요?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파이프로 가는 회사들이 디자인을 할때 전면에 보이는 파이프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파이프 수의 한 10분의 1이나 아니면 10분의 2 정도를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파이프들이 많이 배치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스웨어 박스라는 걸 통해서 박스가 어느 정도의 파이프들이 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음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 파이프들이 다 지금 전면에 등장을 하면은 음량을 조절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들은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훨씬 뒤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들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주석과 납으로 섞여 있는 메탈 파이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무로 된 파이프도 있는데요. 제가 나무로 된 파이프들을 하나쯤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들은 수바스인데요. 수바스 팔에 있는 건데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뚜껑이 있는, 지금 이거는 게다크인데요. 이 게다크
이 뚜껑을 통해서 지금 한 옥타브 낮게 표현이 되는 거고, 보시면 입이 있죠? 입이 있고, 제가 바람을 원래 이게 파이프에 꽂혀 있으면은 여기 바람 밸브를 건반을 누를 때마다 밸브가 열려서 바람이 들어가서 입과 통해서 소리가 나겠죠. 제가 한번 바람을 모터 대신 입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파이프도 있고요. 또 작은 나무 파이프도 또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로우 플룻인데 잘 보시면은 이거는 홀 플룻이에요. 홀 플룻, 죄송해요. 홀 플룻인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약간 배음을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약간 증폭시킨 바람을 요구하는 오버블로잉 할수 있게 하는 이 파이프들인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 이렇게 나무로 된 파이프들도 있고요. 또 어떤 파이프들이 있냐면 바로 아까 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탈 파이프 큰 것들이 있죠. 큰게 아니라 이 파이프 오르간 그 안에는 이렇게 작은 파이프들. 좀 제가 막 만져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 손에는 땀이 있기 때문에 이 땀이 이 주석과 납 합금을 만지게 되면 이렇게 점점 색깔을 잃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저렇게 사람 손을 안 타야지 광택이 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파이프가 자꾸만 사람 손으로 타게 되면 이 천연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파이프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요. 정말 만지실 일이 있으면 장갑을 꼭 끼시고 만지시고요. 원래는 만지시면 안 돼요. 오르간 조율사들도 원래 맨손으로 잘안 만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파이프, 이거는 지금 파이프 학생들 수업용 때문에 많이 됐는데, 파이프 조율 이렇게 프린시판이나 풀류 계열의 파이프들은 이 조율 여기 깔때기가 있습니다. 그 조율 깔때기를 통해서 이 파이프의 지름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너무 실험을 많이 해서 좀 찢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러면은 이거는 불량한 파이프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파이프들도 있고, 또 제가 더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작은 파이프. 이거는 믹스처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파이프들도 파이프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 네, 이게 바로 파이프. 그러니까 이 수많은 파이프들이 전면 파이프 뒤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트링 파이프. 스트링 파이프는 파이프의 지름이 프린시팔이나 풀류 파이프에 비해서 훨씬 관이 좁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이 훨씬 좁아서 훨씬 더 스트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파이프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드 스탑입니다. 이 리드 파이프들은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라는 거 있는데 제가 이 리드 파이프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것들은 조율 막대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리드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리드를 보이시죠? 이게 바로 리드입니다. 이 리드를 조율 막대가 핀으로 고정하게 돼서 조율을 하는 건데요. 뭐, 자, 이게 이제 밑에 발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율 막대를 조율사가 조율을 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떠는 리드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잡아당기면 떨수 있는 리드가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리드를 조율하게 되는 건데요. 막아놓고 한번 불어볼게요. 죄송해요. 잘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들리세요? 이게 리드입니다. 바로 리드 파이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도 수업 때 많이 써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스탑의 계열과 파이프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